준비해야 돼. 근데 갑자기 엄마 갔다 오게 하... 그때 엄마 가기 전까지 겁나 착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 가니까 그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 달라졌다고? 진짜 얻어 맞을 뻔했어요. 니가 뭐 잘못했어? 근데 오빠는 하나도야. 아 근데 뭐야? 저 동생도 해. 엄마 동생을 자꾸 좋아하니까 짜증내다가 엄마 나랑 한 명씩 하래. 한 명씩 뭐라 해.
이거는 발음이 잘 맞아요. cut이요, cut. 카트요, 카트? 어.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는, 한국말에는 없는 발음이죠. cut, cut. 아, 해야 돼. 그래서 cut. 커트, 커, 어트. 그냥 커. 저기 커. 커, 어트. 그냥 커. 그냥, 그냥 커. 카트,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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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 소리는 안 나요. 그냥 카트예요, 카트. 카트, 이요. 카트. 카트. 그래. 뭔데? 자, 이게 뭘까? 제이크는? Threw a frisbee. 제이크가 프리즈비를 어떻게 했을까? 던졌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던졌다. 제이크는 던졌다. 던졌어 원반을. 그리고 그리고 그의 개는 점프했지. 근데 하이 위로 높이 높이 원반을 그리고 높이 점프하고 그리고 컷 그것을 컷 했대. 잡았어요. 그지 이거는 캐치 방어. 그래서 그것을 잡았다는 거야. 뭐야 뭐요? 잠깐만요. 뛰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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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는 던졌다. 뛰었어 아니야 점프했어. 원반을 그리고 높이 점프했어. 그렇지. 자 잠깐만 그는 여기 던졌다고. 그를 던졌다 원반을 원반을 그리고 그의 개는 점프했어 뜻이 점프 해석이 점프했어 점프했어 높이 그의 개는 높이 점프했어 그리고 그것을 잡았어 그리고 그의 개는 높이 점프했어 그리고 잡았어 그치 그 개들 이렇게 해서 잘 잡죠 점프하고 뭐라고요? 그리고 잡았어 정말로 놀라웠다. 정말로 amazing 놀라웠다.
뛰어가지고 딱 잡은 게 놀라웠다는 거지. 그것은 정말로 놀라웠다? 그렇지. 아니 그 할머니 파란색이 어디 가라고 그래. 우리가 정말로 그렇죠? 놀라웠다. 정말로 놀라웠다. 놀라웠다. 그렇죠? 자, 뭐 이제 그랬는데 자, 다음 거 His dog Kasia got very dirty. Dirty. 그의 강아지는 매우 그렇지. 그의 강아지는 매우 더러워졌다. 여기서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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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졌다. Dirty. Dirty. 지긋하고 리우라고 하죠. Dirty. Dirty라고 해요. Dirty. 아무튼 이 his는 이제 그의죠. 그의 강아지는 더러워졌다. 매우 더러워졌다. 여기 여기 got은 뭐뭐 해졌다. 더러워졌다. 그의 강아지는 매우 더러워졌다. 그치. 왜 매우 더러워졌을까? 뛰고 뛰고 막 뒹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자 여기 이거 있죠? 네. 얘는 뭐의 과거일까? 그렇지. 개의 과거예요. 여기서 개는 뭐뭐가 되다. 자 이제 개가 떨어지면 개 뜻이 뭐예요? 씻겨야죠. 개는 여기서 개는 뭐뭐가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 갓은 뭐예요? 갓은 이제 과거니까 어떤 뭐뭐가 되었다. 네, 효자손이 영어로 뭐예요? 효자손? 효자손은 그게 서양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도 한국말, 영어 이런 것도 문화도 같이 생각해야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김치를 먹잖아. 걔네들 김치 안 먹잖아. 그래서 김치가 영어로 뭐야? 김치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윤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효자손은 거기서 안 써. 효자손은 안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잠깐만. 여보세요? 예. 예, 제가 지금 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5시 반에 또 전화주실래요? 네. 예, 네네. 쌤! 왜 그러면 미국에 전국이 반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반말? 반말이잖아요, 미국은. 반말하잖아요. 반말? 그러면요, 할아버지한테 야, 이래요. 아니야, 그 예의가 있어요, 여기서. 헤이! 뭐, 예의, 그러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뭐 하면 뭐 뒤에 뭐 플리즈를 하거나 헬로 플리즈. 그럼 야라 해도 돼요? 야라고 안 하지. 할아버지한테 겁나 혼낼 텐데. 근데 공손하게 했어요. 원래 캔유 그러잖아. 캔유인데 그 공손하게 하면 그걸 쿠드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손하게 할 때는 쿠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경어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그 말 뉘앙스나 분위기에는 존중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미군 그 드라마 영화 보면은 미국의 미군 군인들이 할 때 막 yes sir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그게 yes sir야. yes sir 막 yes sir 치소 막. yes sir 위사람을 할 때. yes man. 예스라고 해요. 다른 그렇지. 나라는 배 모양이 달라요. 배? 네. 뭐 바다 배? 먹는 배요. 아 먹는 배. 아 거기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네, 환경도 다르고 이제 흙도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다 이제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미국 얼굴이 무섭던데. 미국 얼굴이 무서워? 네 미국 사람 다 무서워. 얼굴이 까매하고. 근데 눈치 띵은 다 빨개 먹고 있어요. 맞아요, 다 빨간색. 걔네들 문화가 그렇지. 문화. 자 아무튼 이제 더러워져서. 에
와치트랑 여기는 여기는 발음을 야, 어 발음을 약하게 해야 돼. 와치트랑 비슷하고. 어, 시연이 뭐라고? 어, 지금 저기 에코만 하고 있는 거죠? 어. 워시트? 어, 워시트. 자, 이거 뭐죠? 그는 아야. 자, 에코. 집에서. 제이크는 어, 시켰어 그의 강아지들 집에서 시켰어 제이크는 그의 개를 그러니까 지금 시켰다 이거지? 네. 어, 자 이렇게 했고 자 다음 거 네. 이즈는 현재죠. 그래서 이즈가 뭐지? 여기까지 어 여기 다 과거였는데 여기 현재로 왔지. 왜 현재로 왔지? 이제 깨끗해. 뭐 때문에? 나우 때문에. 나우가 지금이니까. 거기다 체크. 이즈도 지금이에요. 어 맞아. 자, 자 지난주에 어 이거 했다고요? 나 카메라만 좋았어. 언제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몰라요. 너 좀 테스트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더 하니까 일단 좀 볼게요. 자 이거 해봐.
그냥 뭐뭐 하러 가다라고 했지. 근데 애니까 간단해. 알겠어? 그래서 일요일에 뭐 하러 왔어? 갔다 쇼핑. 자, grocery shopping이래요. 몰라. 지금 사진을 보면 뭐 하고 있어? 양배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소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양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장 본다 그러지. 네. 본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grocery는 따지면 식료품인데 grocery는 거기다 써가 원래는 식료품이거든요. 식료품. 그래서 식료품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장 보러 왔다 하는데. 여기까지. 장을 보러 갔다. 자, 여기 어디에서? 슈퍼마켓에서 장 보러 갔다. 일요일에 슈퍼마켓 가족들 갔다. 슈퍼마켓 으로 해도 되고. 슈퍼마켓으로 장을 보러. 장을 보러 슈퍼 마트로 가지 않아요? 장을 보러? 뭐 슈퍼로 갈 수도 있고. 슈퍼마켓 그냥 슈퍼마켓이야. 슈퍼는 가지만 가는 거.